가자. 진짜 까나. 이제 진짜. 진짜 까나. 로버가 통기타 두고. 이거 일렉트릭 가자. 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굴라입니다. 로즈마리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로즈마리씨? 종로 정상. 오랜만에 종로 3가에 나왔는데요. 요즘에 저희 로즈마리가 기타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통기타는 여자가 치기에는 좀 장력이 세서 현 누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일렉기타로 좀 연습시켜주려고 했더니 일렉기타도 줄이 나가버려가지고 오늘 이제 겸사겸사 통기타하고 일렉기타하고 전부 다 이제 줄을 전부 갈아보려고 나온 상가에 왔습니다. 경주에 왔습니다. 파라다이스. 자, 함께 가보시죠. 나라나포. 어? 계셔?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타 줄 좀 갈려고 왔거든요. 전에 여기서 샀었는데 기타 줄만 좀. 아, 네. 네. 기타 상태 좀 부탁해. 네, 네. 저희가 혹시 다른 통기타도 기타 갈 수, 줄 갈 수 있을까요? 아, 네. 상태 보고 네,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아, 제가 줄을 풀르면 네, 네, 네. 이거 그냥 떨어질 거예요. 아, 이 정도로 벌어졌으면. 네, 네, 네. 지금 그렇지? 아, 진짜네. 왜냐면은 네, 네, 네. 이 상판은 얇은데 그래서 힘을 받으면 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두껍잖아요. 아. 여기가 모르지.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지금 되게 볼록할 거예요, 가운데가. 네네네. 큰일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은 네네. 지금 아예 한번 떼어서 네네네. 조금 긁어낸 다음에 다시 눌러서 붙이고 하는 작업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하루만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맡겨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요거는 어떨까요? 일렉기타는 이런 사고가 난 게 없으니까. 아, 네. 이것도 하루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오늘 하려면은 좀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통기타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네네. 줄 교체랑 접합이랑 네. 세팅까지 5만 원에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얘는 네네네. 그러면 줄 교체하고 요거 똑같이 최대한 비싼 걸로 네네. 껴서 총? 네. 그러면은 85,000원이 되겠네요. 85,000원. 그냥 네. 5,000원만 네. 빼주시면. 근데 이거 사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통기타를 네. 줄이 너무 누르기가 장력이 세서. 아, 그러니까 지금 저게 네네네. 보면은 뒤에 판이 높아져 있으니까 아... 더 액션이 높게 느껴진 거고 아... 젤을 붙이고도 다시 세팅하면 다를 거예요, 지금이랑. 아... 아마 저렇게 된 거 모르고 그냥 불편해하면서 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와, 손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그죠, 네. 그죠. 근데 뒤에가 들리면서 줄이 걸린 지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쟤는 네네. 오늘 목요일. 다음 주 한 화수 정도. 얘는 지금 하면은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4시간이요? 어, 이 맛있는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어? 오, 여기 맛집들이 맛있는 냄새가 그냥. 아, 여기는 처음 오, 아, 여기 소금빵 되게 유명해요. 뭐. 아! 어, 깜짝이야. 소금빵이 먹고 싶었어요, 필리핀 잼민이. 왠지 불냄새가 진짜 맛있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첫 데이트 아니야? 어? 첫 데이트 아니야? 아니 거기는 남대문이고 아, 남대문 여기 동대문 여기는 동대문이에요. 동대문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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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알죠 여기 이쪽으로 가시죠. 어 갑시다. 오 그런 데가 있어? 음식 그리고 저기 노란색 전주집 명품 맛집이야. 아, 매트만 한번 나가면 그러잖아요. 매트는 매일 나왔죠. 세 분이세요? 네네. 예. 그냥 먹는 것만 좀 찍어도 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 끝이네. 여기 하실까? 저거는 내가 좀 시켰을까? 네. 사장님. 네? 이면수 두 개만 주시겠어요? 이면수만 두 개? 이면수 백반 두 개. 그러니까 빨리 안 하고 저기 메뉴판 가지러 가자. 외국 사람인지 아니고. 외국 사람이에요. 어, 언니 외국 아가씨 얼마나 나왔거든요.
한국말 잘 못해요. 한국말 잘 못해요. 그렇게 잘하네. 디어 냄새가 나네요. 디어 냄새. 디어? 왜 디어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았어. 오랜만에 지금 한국 와서 생선은 많이 먹었는데 이면수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네. 이면수. 이면수가 어디야? 저기 이면수 백반. 아 이렇게 적어 있구나. 어 이면수. 이거 아 이게 가게 이름이. 가게 이름. 가게 이름은 전주집. 다시 생선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면수는 처음이야. 그래서 이면수만 시켰어요? 네. 아 다른 거 다 먹어봤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자상은? 네? 자상하게 잘하네. 눈이 너무 커갖거든. 왕눈이. 왕눈이야. 애기랑 눈이 띵하고 귀엽지? 네. 눈이 작잖아요, 봐. 네.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 진짜. 이게 너무 작아서도 문제야. 그러지 마. 작아서 말하지 마. 작아서 말하지 마. 아, 이게 궁금해. 장국이네. 어거지 말아. 아, 우거지. 오, 이제 다 아네. 처음에는 엄청 모르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모들한테 계속 물어봐. 맛있다. 맛있다.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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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었어. 감사합니다. 와. 양이 많네요. 네, 양이 많아요. 이건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통 푸짐하게 나왔죠. 엄청 맛있겠다. 비어 냄새가 나. 아니 엄마가 이면수 가끔 해줬었거든. 그냥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 아 진짜. 어 그래서 내가 한번 맛을 보여주려고. 와 살이 무슨 고기 같은데 진짜. 삼겹살 어때? 원래 생선은 미린내가 잘 났잖아요. 근데 이건 비린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 저 연탄불에다가 그냥 구워가지고. 아 연탄불에 구우셔갖고. 진짜 냄새도 하나도 안 나. 프라이팬에다 구우면 냄새 많이 나는데 네. 연탄불에다 저거 하니까 다 날라가. 아. 특히 삼치가 안 나지. 아 그래요? 비린내가 많이 나는 건 고등어가 나는 거. 아 네. 아 맞아요. 이거 잘 알아요. 고등어.
왠지 챙피하는 것 같아. 한참을 먹었는데도 이만큼이나 가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가시 줄 있네. 아, 누나 아니야? 누나? 누나를 먹는다고? 나 옛날에 이런 게 중요했어. 헐. 대박. 필리핀 사람들. 우와, 대박. 와, 대박. 뺨이 왜 이렇게 살이 많지? 원래 짱. 다시 좀. 아저씨? 네. 영수랑 그래요? 아니요. 한국말 잘하죠, 이모? 뭐? 한국말 잘하죠? 어, 잘해요. 네, 잠도 안 재우고 가르치는 거 봐.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어쩐지 명품 맛집이라고. 명품이네. 연주집, 명품. 인정? 인정. 인정. 야채빵. 그거 진짜 옛날 거거든? 어. 그거 몇, 두 개만 사가자. 도넛 야채빵? 어. 이거지? 어. 와, 진짜 옛날 야채빵이네. 그냥 하나 얼마예요? 3,000원. 3,000원이요? 계좌에 두 개만. 네. 두 개 다 먹을 수 있어? 방금 먹었는데 하나만 나눠 먹자. 아까 오늘 좀 썰어 먹을게. 네. 아, 맛있어요. 아. 와, 진짜 옛날 야채빵입니다. 이거 찍어? 됐어? 네네네. 네. 그럼 뭐 하나 놓으시는 거 내가 찍을게 해줄게. 다른 거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멀쩡하다. 어머니 생각이 나네. 아, 그래요? 네,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우리 파비스. 착하네, 우리도. 생각해주고. 무섭게 돼요. 무섭게 돼요.